멀티컬처 뮤지엄 다문화 박물관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위치는 익숙하지 않죠. 6호선 독바위역 부근에 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2만 35일 1일 만보 1125일 플러프리 1714일입니다. 예, 21일 다문화박물관 다녀왔습니다. 독바위역에 있고요. 사실은 이제 토요일 아침에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병원 여기저기를 들렸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걸었고요. 이 트립에는 사실 차로 이동한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광역 부근입니다. 진흥로 예, 불광역이고요. 골목 모습입니다. 불광역 부근입니다. 예. NC백화점 쇼핑하러 자주 가는데요. 양광교회 정지용 길이라는 게 있네요. 불광역. 그렇죠? 꽃동네 도시락. 이거는 이제 그 다문화박물관 부근입니다. 예, 골목이고요. 북한산 둘레길 입구입니다. 독바위역. 네, 다문화박물관. 다문화박물관에는 이렇게 시계탑도 있고요. 이렇게 조형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옆에서 봤고요. 소나무가 멋있네요. 오늘은 사실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막산 백대명산을 다녀왔습니다. 뭐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약간 지쳐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